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가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가방인데요, 인케이스의 아이콘 라이트 백팩이라는 가방이고, 이 가방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냐, 이동성에 이제 더욱 집중을 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갖춘 내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대학생,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기 같은 경우는 가로 30cm, 세로 16.5cm, 높이 28.3cm로 그렇게 막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크지도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량은 12리터로 그냥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들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북 기준으로는 한 13인치, 14인치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빡빡하게 하면 16인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뭐 당연히 수납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겉에부터 보시게 되면 약간 빳빳한 재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인 방수 기능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역시 전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면을 열게 되면 한 이 정도 되는 포켓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뭐 차키라던가 열쇠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소지품을 넣고 나서는 이렇게 지퍼로 닫을 수도 있고요. 이어서 상단에 있는 포켓을 보시게 되면 한 이만큼 사이즈로 있는데 여기를 열면 여기는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모피 안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의 깊이는 한 이 정도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 뭘 넣을 수 있냐? 이렇게 스마트폰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거든요. 그러면 꽤 큰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잘 들어가서 닫히다 보니까 중요한 액세서리, 기기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히든 포켓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열면 전체가 열리는 구조는 아니고 한 이 정도 남기고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이만큼만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전면 쪽에는 포켓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위쪽에 하나랑 그 다음에 좌우 하나씩 해서 필기도구 넣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중앙에는 뭐 큰 짐, 뭐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이나 아니면 뭐 연습장, 뭐 그런 것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인케이스 가방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인조무피 안감으로 되어 있는 이 노트북 수납 공간에는 스펙 같은 경우는 13인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16인치 맥북 프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보니까 그냥 여유롭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맥북의 경우는 16인치까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고 뭐 여기 넣으면 스크래치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전자기기나 막 무거운 짐들을 넣게 되면 이제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뒤쪽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다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되게 중요시 했고 그래서 압축 몰드 패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폭신폭신해요. 거기다가 한여름에는 땀이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쉬 방식으로 다 되어 있고 어깨 스트랩 부분도 안쪽은 다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도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어깨 스트랩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빳빳하면서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묶여 있고 이 면적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깨가 확실히 부담 없이 가방을 메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트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의견을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인케이스 가방, 이 인케이스가 지향하는 이제 그런 목표 자체가 여기다가 막 디바이스나 아니면 전자장비, 그 다음에 내 소지품들을 다 넣고 다니면서 그걸 잘 보호하면서 편안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무조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맸을 때 어깨가 덜 아프고 그 다음 나의 소중한 제품들을 여기다 넣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뭐 그거면 되지 않나? 그거면 만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리뷰한 인케이스 아이콘 라이트 백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동성 자체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 가방 자체가 약간 길쭉하면서 이 옆면은 살짝
얇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딱 부착해서 막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거나 했을 때 편안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 모델 중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역시 이 가방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까? 이것도 제가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서두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직장인이나 학생분들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특히나 겨울에 막 잠바까지 입게 되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가방을 메지도 못하고 백팩은 뭐 더군다나 메지도 못하고 막 들고 다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메고 다녀도 한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 가방을 메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보고 가방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케이스 아이콘 라이트 백팩 가방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